자, 오늘 현장을 확인한 당국은 일단 추가 붕괴는 없을 거라고 했는데 무너진 흙더미 위에 서 있는 유치원 건물이 여전히 위험해 보입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네, 상도 유치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지고 부서진 데는 철거를 해야 하는데 그 작업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네, 제가 있는 곳은 유치원 건물의 뒤편이 보이는 곳인데요. 건물의 절반이 내려앉아 여전히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그 아래 사고 현장에선 야간인데도 흙을 메우는 공사가 아직 계속되고 있습니다. 동작구 사고조사위원회는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 기역자 유치원 건물 가운데 기운 부분은 다시 쓸 수 없다고 판단해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기울어지지 않은 부분은 추가 조사 후 철거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철거 작업을 위해선 토사가 유출된 부분을 흙으로 다시 메워야 하는데 덤프트럭 1000대 분량 2만 톤의 흙이 필요합니다. 흙 메우기에만 닷새에서 열흘 정도 걸리고 철거 작업은 그 뒤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네, 유치원 주변에 사시는 분들도 지금 걱정이 많을 텐데 어제 대피했던 주민분들은 지금은 집으로 다 돌아갔나요? 네, 사고 직후 주민센터나 인근 숙박시설로 대피했던 25세대 주민 54명은 모두 집으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추가 붕괴 위험이 없다는 구청의 말을 믿고 가긴 가는데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하다고 말합니다. 네, 사실 바로 공사 현장 인근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지금 아침에 청심환 먹었는데 조금 가슴이 좀 벌렁벌렁할 정도? 해당 유치원은 임시 휴원에 들어가서 원생 120여 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상황에 맞게 근처 상도초등학교로 등원합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SBS 이현영입니다.